자, 이제 GPT 스토어에 내가 만든 커스텀 GPT를 공개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로 뭐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 뭐 제2의 앱스토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GPT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가 이제 GPT 페이지인데요. 상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지금 상담왕 오은영이 제 거에선 상단에 뜨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눌러볼게요. 우리 금쪽이는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군요.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특히 불편했는지 선생님한테 자세히 말해볼까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챗GPT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투가 이제 오은영 선생님과 비슷하죠? 그리고 뭐 질문을 또 입력을 해보면 제가 지각을 했다고 5분밖에 안 늦었는데 자꾸 지각한다고 잔소리합니다. 누가 봐도 매달 모신다니. 그렇군요. 5분의 지각에 불구하고 다들 잔소리 듣는다니 꽤 답답하시겠어요. 뭔가 텍스트만 나오는데도 오 박사님 말투가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답변들은 실제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학 서적에 기반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PT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GPT 페이지에서 크리에이트를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컨피규어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시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컨피규어부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당연히 GPT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설명이 있을 거고 인트로덕션 부분이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채팅으로 야, 너 이렇게 대답해. 너뭐 이걸 참고해라고 말하는 명령들이 얘한테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가 돼서 여기에 총 집합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뭔가 에러가 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대답을 안할 때는 인트로덕션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스타터스는 아까 오은영 GPT에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이렇게 시작 질문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회사 상사가 너무 미워요라고 했었죠. 자꾸 위축되는 기분이 들어요. 뭐 다른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널리지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챗GPT가 이미 뭐 많이 똑똑하죠? 똑똑한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커스텀 GPT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웹 브라우징 당연히 할수 있고, 은영 박사님이 그림은 안 그리실 것 같고, 코드 인터프리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해둘게요. 네, 그 다음에 액션 부분입니다. 액션은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랑 연결을 시켜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게꽤 많습니다. 널리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챗GPT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추가로 줘야 하는지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오은영 한국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 아니? 네, 오 박사님을 꽤 알고 있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은영 박사님 인터뷰 자료, 뭐 텍스트로 된 기사 자료 같은 거는 챗GPT가 검색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의 전문 지식까지는 GPT가 알수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널리지 부분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을 알려줘.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책을 말해주는데 저는
이제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 기준을 제공하는 DSM에 대해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다운받는 게 쉽습니다. PDF로 검색해서 뭐 레딧 같은 데 가도 많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겠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오픈 텍스트북 라이브러리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공개를 해놓은 거죠, 책들을.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신건강의학 아니면은 심리학 이렇게 두 가지를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았고요. 네, 제가 열심히 이 웹사이트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좀 다운을 받아 봤어요. 뭐 인간 전체 생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뭐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 이제 이거를 널리지 부분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GPT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뭐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뭐다 올릴 수가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총 20개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도 각 하나당 파일에 2메가 토큰까지. 토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20메가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파일을 올릴 때 이게 한 512메가 정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책을 10권 넘게 다운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도비 어크로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치긴 했는데,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free PDF 멀지 이렇게 치면 많은 웹사이트가 나오죠. 거기서 뭐 대표적인 사이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파일을 올려서 하나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준비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오 박사님 강연 대본이에요. 왜 이걸 하고 싶냐? 이제 오 박사님 특유의 말투를 저는 좀 넣어서 정말 GPT가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 박사님 강연 대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오영은 강연이라고 검색을 하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금쪽이인데, 금쪽이 같은 경우는 패널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 금쪽이 애기들 영상도 있어서, 오 박사님만 대화를 이렇게 뽑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오 박사님이 한 시간 동안 내내 말씀하시는 그런 강의 자료들을 골라서,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자막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자막 자동 생성이 많이 돼요. 한국어도 꽤 높은 퀄리티로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퀄리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상한 오타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클로바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을 클로바 녹음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만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원하는 링크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이제 비디오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제 오디오 파일만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광고가 막 뜨죠. 그 광고가 너무 싫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일명 이렇게 얘가 다운로드 됐습니다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클로바 노트에 이제 녹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만들었던 그 파일이 있죠. 그래서 얘를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강연이니까 강연으로 하고 확인.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과정대로 유튜브 오디오를 또 다른 동영상까지 다 수출을 해요. 그 다음에 네이버 클로바에 업로드를 해서 노트 여러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또 만든 후에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다운을 받을 건데, 다운받기 전에 GPT를 위해서 한 가지 해줘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클로바 노트는 여기에 참석자 1, 뭐 참석자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파일이 강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오은영 박사님이 참석자 1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오은영 박사님이 참석자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금쪽이 같은 경우라면 정형돈 씨 말도 있을 거고, 장영란 씨 말도 있을 거고, 그거는 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 박사님 부분에 이제 오 박사라고 좀 고쳐주시고, GPT가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섯 개의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뭐 자동화 코드를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뭐 복사 붙여넣기해서 하나로 만드셔도 되고, 뭐 이거는 기본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커스텀 GPT를 만들어 볼 차례예요. 뭐 저는 뭐 사진이랑 이름이랑 디스크립션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넣어 주었고,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죠. 널리지를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이쪽 부분에 아까 만들었던 파일들을 쭉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강연 모음 나왔죠? 그리고 DSM 나왔고, 다른 책들은 아마 여러 개였는데 제가 이거 하나로 응축시킨 거예요. 그 전공 서적들을 넣었고, 그다음에 할수 있는 능력, 웹 브라우징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림은 그릴 필요 없앴고, 코드는 혹시 모르니까 생성을 해놓습니다. 네, 이제 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인트로덕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각자의 입맛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이런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 박사님 강연 모음 TXT 파일, 내가 올렸던 널리지에 기반해서 너 네가 오은영 박사님인 것처럼 행동을 해라 라고 썼고, 그 중에서 오 박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말투를 이야기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 서적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전공 서적을 기반으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서 뭐 DMS5 PDF 파일을 참고해라, 아니면 뭐 어떤 전공 서적 우리가 넣었던 널리지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고 체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가 존댓말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얘가 존댓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너무 극존칭을 많이 써서 쓰지 말라고 좀 했고, 특별히 좀 그냥 특별하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를 금쪽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국어로 대답하라고 했고요. 계속 이제 뭐 GPT 만드는 영상들은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입맛대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 상담왕 오은영 챗봇, 상담왕 오은영 GPT 인트로덕션입니다. 보시면 방금 대화로 이루어졌던 명령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을 미믹하고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금쪽이라고 말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 스타터 몇개 넣어주고요. 끝입니다. 퍼블리시. 네, 제가 이렇게 만든 대로 다른 분들도 본인만의 하고 싶은 GPT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점은 먼저 이겁니다. 우리가 널리지를 넣는다고 해서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GPT가 다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그냥 참고만 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교 1등하는 엄청 똑똑한 친구, 걔 GPT죠? 걔한테 오픈북 시험을 보라고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똑똑하니까 뭐잘 찾겠죠? 멍청한 사람보다는. 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GP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완전히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엄청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좀 이걸로 뭐 특별한 기능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 사용자한테는 커스텀 인트로덕션 확장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능별로 GPT가 어떻게 해줄지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겠고, 실제로 지금은 스토어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애들을 마음껏 가져다 쓸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영어로 된 것도 한국말로 해주니까 좀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모아둔 필기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다 업로드를 해서 저의 두 번째 애처럼 그렇게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액션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커스텀 GPT 만들기 꿀팁이었습니다.